의외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한 달,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그 상반기가 잘 굴러갈 수 있고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다. 안녕하세요. 상반기 이제 운세 중에 어떤 특정 띠를 하나 이제 좀 찝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무조건 범띠 렛츠고죠. 네, 왜? 제가 범띠이기 때문에 범띠 편의 방송이 최고죠. 네, 그래서 범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2023년이 원래대로 따지자면은 노안 지어도 그냥 배가 출수 잘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의외의 복병을 만나가지고 조금 주춤해졌던 그한 해였다고 판단되고요. 2024년 들어와도 사실은 별다른 거 없이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었어요. 여러 가지 운이 좀 마무리다 보니까 좀 까까먹은 부분이 좀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2024년 상반기에 이제 그게 수확의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범띠 중에서 뭐다 말씀은 못 드려도 누가 그러면 그 수확을 할수 있는 그런 띠가 될 건지 어떤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호명하는 연도에 태어나신 범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력하다. 가능성이 굉장히 넘친다. 아주 잡기가 쉽다. 대표적으로 86년생, 74년생, 62년생들이 의외의 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한 달,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그 상반기가 잘 굴러갈 수 있고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십니다. 86년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3, 4, 5월이 만약에 상반기라 친다면은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그 시기가 4월달. 예, 4월달에 내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 또는 포기했던 부분 중에서 취직 또는 이제 재취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길이 4월달에 열리실 게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2, 3개월 동안 쉬고 있으셨는데 새로운 자리가 생겨서 재취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월달에 굉장히 86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범띠 4월달을 주목해 볼 만하다. 86년 여자분들은 5월달이 굉장히 좋은 달이 될 수가 있다. 결혼의 운이 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헤어졌던 인연이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서 새로운 연인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요때 번갯불에 콩을 벗고서 자라면 몇 개월 사이에 결혼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십니다. 그래서 조금 뭐 늦은 나이가 맞긴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예, 라고 판단되고요. 74범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더 좋은 일이 생기고 더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살만하네. 그래서 상반기가 상당히 아까 말한 뭐 예금을 들었을 때 수확하기가 더 가까운 나이는 74범띠 남자분들. 근데 흔히 말해서 호사다 말을 하잖아요. 좋은 일 끝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시기가 3월달이라 판단됩니다. 예, 양력 3월달에 관제가 끼는데요. 그 관제도 그 월생에 따라 틀려요. 2월생 분들은 관제수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재물로 풀리든 일이 풀리든 완전히 좋은 일이 계속 지속되게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시고요. 74범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 장소에 가셔가지고 봉변을 당할 수가 있으세요. 콘서트장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그런 데서 팔굽치 자체 이렇게 뭐 응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조금 자제해서 하셔야지만이 74세 범띠 여자분들은 큰 해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판단되고요. 뭐 운세로 봤었을 때는 뭐 재무 부분은 넉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그다음에 가족 간의 화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62년 범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시는데 심혈관 쪽에도 약간 문제가 있으시고요. 뇌혈관 쪽에도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거라 판단되시고요. 그것만 넘기신다라면은 문서운이 들어오셔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문서운을 잡아서 넉넉해진다, 편안해질 수가 있다라고 판단되시고요. 62년 범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승승장구다. 하나하나가 다 좋은 일만 생긴다라고 판단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86년, 그다음 74년, 62년 범띠
남자분들 여자분들 좋은 3, 4, 5월달 상반기가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수확을 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그래서 범띠분들 지금 힘든 거는 맞고요. 조금 지나신다면 분명하게 잘 풀리는 달이 시작이 되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한숨 쉬실 게 아니고 희망을 갖고 조금만 기다리신다면 잘 되실 겁니다. 벼락타임이었습니다.